Week 10, day 3, number 5. The true purpose of solitary confinement is not the punishment of endless boredom, but isolation within a compact space and limited social interaction. 자, true purpose. 우리가 보통 목적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true, 진정한 목적은 solitary 또 나왔네. solo, 혼자. 그치? 그래서 독방에 가두어두다라는 뜻이야. 자, 그러면 독방에 한 사람을 혼자 가두어두는 것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? 아닐걸요? 그건 아니에요. The punishment of endless boredom. 아, 혼자 갇히면 진짜 얼마나 뭐 되게 무료할까. 굉장히 심심하지. 끝도 없는 심심함. 그치? 끝없는 무료함. 그런 걸로 벌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? 아니거든요. 그거 아니에요. 이거예요. But isolation within a compact space. 그렇게 소형, 작은 공간에 isolation, 그를 철저하게 고립. 혼자만 고립시킨다는 것이고 사람이 그런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우리가 혼자 심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사회적인 관계, 사회적인 교류를 할 수 없게끔 제한을 받는다는 것. 그것이 그로하여금 진짜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아 심심해 이게 아니라 아 나는 지금 이 작은 공간에 고립되어 있구나. 나는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구나.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독방에 가두는 것의 목적입니다. 뭐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단순히 심심하다는 말로는 심심하다는 단어는 좀 약간 약한 단어인 거지. 뭐 내가 너를 독방에 넣어서 너 심심하냐? 네, 심심해요. 심심한 건 사실은 우리가 굳이 감방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느끼는 감정이잖아. 그런데 거기에서 훨씬 더 넘어서서 고립되고 내가 사회로부터 배제된다.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게 진정한 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.